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새롭게 AI 시대 승자가 되기 위한 미국 테크 탑10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AI 시대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AI 투자의 모든 것, 타이거 ETF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최강 AI 진행을 맡은 타이거 ETF 알파정 정봉호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목폴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창 뜨거웠던 AI 시장도 가을이 오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스티브 잡슈 위원님을 모시고 AI 시장과 관련된 소식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잡슈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강 AI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슈입니다. 위원님, 최근 AI 시장이 주춤하면서 거품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계속할 수 있을까요? Stay hungry, stay foolish. 2024년 AI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미국 테크탑10 리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한 달은 어땠나요? 네, 8월 한 달간 최강 AI 기업들의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월에 부진을 만회하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기업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보여졌고 이것이 순위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위권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소폭 반등한 가운데 메타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지난 8월 28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새는 엔비디아 주가의 하루하루 변화를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날 아침에 저희 해설위원들끼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예를 들어 블랙웰 생산 지연 이슈라든지 수요 둔화 우려 등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7에서 8% 정도 빠지니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러한 결과치를 기반으로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려할 것이 없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사실 저희도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나 이게 버블의 우려가 없을까라는 점을 계속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성장 전망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메타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나요? 아, 그 저번에 그 도마뱀 같이 생긴 친구가 좀 험한 말로 자극을 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잘하는 건 인정해 줘야죠. 메타가 7월에 출시한 AI 모델인 라마 3.1이 경쟁 AI 모델들 GPT-4o나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3.5 소넷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관련해서 사용자 수도 3억 명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해 10배나 증가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메타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네요. 중위권에서는 넷플릭스가 월간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상위권 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고요. 애플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클라우드 3총사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예, 넷플릭스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도 왜 그런가 궁금해서 다른 해설위원들 리포트나 뉴스를 찾아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곧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 최강 AI도 시즌 2, 3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꺼 내꺼가 없는 거야. 온디바이스 AI의 선봉장 애플과 클라우드 3총사 주가 간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럴까요? 아, 우리 클라우드 3대장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핸들을 꺾을 순 없으니까 다들 좀 무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애플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위권에서는 테슬라와 AMD가 위치했는데요. AMD는 8월 한 달간 2.8%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는 7.7%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테슬라도 사실 7월 한 달간 너무 급격하게 올랐었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관련 비즈니스 서프라이즈와 자율주행 플랫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17%나 오르면서 혼자 독주했었는데요.
8월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AMD의 경우에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만년 2위 탈출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MI300X GPU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하면서 H100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미국의 서버 제조 전문 업체인 ZTE 시스템즈를 49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시장의 관심이 AI를 잘 하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로 AI 전쟁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AI, 그게 돈이 됩니까? 실적에는 도움이 됩니까? 할아버지, 그래서 만들었어요. 돈 잘 버는 진짜 AI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 아, 이 정도면 진짜 저희 최강 AI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미국 테크탑10 리그 순위와 AI 신상품에 대해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미국 테크탑10 기업들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유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추억의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진짜 어리셨네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메타가 새로 출시 예정이었던 프리미엄 헤드셋 개발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한때는 저도 메타버스 세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생태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상품도 출시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네요. 애플도 올해 초 출시한 비전 프로가 생각만큼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증강현실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접고 빠르게 AI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로보틱스나 메타버스와 그 결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저희가 다시 VR 헤드셋을 끼고 최강 AI를 진행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화이팅! 위원님,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오픈 AI는 현재 기업 가치 1000억 달러로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요. 여기에 엔비디아와 애플이 각각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성사된다면 기존의 오픈 AI의 지분 49%를 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이 모두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원래 줄 세우기 하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를 줄을 세우다니 진짜 오픈 AI 정말 대단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현재 AI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경쟁 AI 모델들이 치고 올라오는 와중에 여전히 시장성이나 성능 측면에서는 오픈 AI의 챗GPT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빅테크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향후에 오픈 AI가 수익성 모델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각국 정부나 경쟁 기업들의 반응이 어떨지, 또한 이를 통해 빅테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 승자를 알아보는 최강 AI,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발빠른 정보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테크탑10 기업들에 대한 궁금증과 시장 상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AI 투자는 최강 AI와 함께! AI 투자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ETF와 함께 해주세요. 다들 이거 한다니까 말렸어. 들어가는 타이밍 맞추겠네. 수고하셨습니다.